네, 위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신 분들만 이 글의 핵심적인 두 가지 구문을 듣는 이 강의를 같이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문장을 우리 같이 갖고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일단 연구자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제안했으면 을룰이 궁금하니까 타동사라서 이게 명사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Cute ag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니까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stop이니까 막는 거죠. 충만해지지 못하게 막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막을런지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so하고 that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너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게 막을런지 몰라서 뭐뭐라서 우리가 things that 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귀여운 that are super super cute 너무나도 귀여운 대상을 look after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게 끝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막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런지 모른다. 여기에 붙이면 못하지 못하는 것을 막게 될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ute aggression이란 것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돼서 진짜 귀여운 녀석들을 귀여운 대상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설지도 잘 보시고 자꾸 반복적으로 곱씹으면서 전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앞에 나와 있는 스탑 목적어 from ing와 so that 용법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그리고 so that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절이다가 아니라 cannot 같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묶어서 연결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아래 나와 있는 것은요, allow에 s가 붙었고 여기 and 병렬에 세모엘을 같이 칠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actually는 부사니까요, 뒤에 나와 있는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allow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function이라는 녀석과 함께 걸린 동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function 앞에 누가 있었냐면 to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 1번 하게 하고 2번 하게 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푸집 동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는 something 우리가 처음에 엄청 귀엽다라고 인식하는 무언가를 돌볼 수 있게끔 해주는 조절 기제 tempering mechanism 그런 것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런지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인 것이죠.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막 말씀드렸던 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 두시고 제가 드리는 복습지 두어 번 계속 풀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복습지 하나 더 드리니까요.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지문은 여기, 그리고 구문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